정성껏 성금을 들여서 그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교회를 다니시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. 우리의 행위로는,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선한 일 같은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없음을 언제나 기억하여야 합니다.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할 일이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자세가 바른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주시는 부르심과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로 거저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복음이다 하는 그 순종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. 복음, 복된 소리, 복된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.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복음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.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.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자요,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복음이다 이 불변의 진리를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자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상을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참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아버지, 우리를 부르셔서